박상진 과천시의회 의원이 다녀온 해외연수 그 14일간의 수상한 행적을 두고 정치권에 시끌벅적합니다. 지난해 11월 사회적 경제와 4차 산업을 공부하겠다며 캐나다 몬트리올을 콕 찍어서 연수를 떠난 박상진 의원. 계획서에는 인공지능 연구소와 풍력, 태양광 복합발전단지, 폐산업단지 등을 방문한다고 돼 있었어요. 그런데 캐나다에서의 행적이 영 이상합니다. 기존 일정에서 딱 두 곳만 소화하더니 예정에 없던 교육기관을 집중 방문했습니다. 우연이었을까요? 박 의원의 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와 이 학교의 관할 교육청이었는데요. 박 의원은 아버지가 아닌 시의원 자격으로 이곳을 방문했습니다. 시민의 세금으로 가족들을 챙기고 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죠. 박 의원의 해명을 듣는 과정 참 험난해 보입니다. 의외에 없고 딴 데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의원실 앞이거든요. 예. 의원님 목소리가 들려가지고요. 사실은 의원실 안에 있었던 거예요. 처음 들어본 해명 한번 들어보실래요? 저희 아이들이 몬트리올에 가 있어. 제 애들만 그 혜택을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과천 시민한테 전체에 주고 싶어서 과천 시민이 아닌 저도 그 혜택이 뭘지 참 궁금한데요. 결코 과천 시민은 자신을 나무라지 않을 거라던 박 의원. 과천 시민들은 절 칭찬하지 않을 겁니다. 하루 만에 결국 사과에 나섰습니다. 과천 시민 여러분께 무릎 꿇고 깊이 사죄드립니다. 연수 계획에는 없던 교육기관을 다녀오더니 정책에는 반영하겠다던 그 말. 여러분은 설득력 있게 들리시나요?